네, 사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지금 10대 건설사 중에 상장사 8곳이 한 5거래일 만에 10% 가까이 올랐다는. 예.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규모 자체가 640조 원입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고 엄청난 거죠. 저 이제 5일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업의 이제 진행은 뭐 거의 확실하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첨단 소재로 첨단 도시로 이제 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왕세자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오일 이 유가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건설사들을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중동에 대한 이런 수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기대감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모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업 기간 자체도 좀 길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컸을 때 그걸 이제 연간으로 나눴을 때 얼마나 실적이 좀 들어오는지가 또 중요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발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건설 업계가 약간의 이 건설 업계에 대한 이제 좀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워낙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규모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좀 붙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과거부터 이 정권이 바뀔 때 이런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담감들 인해서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책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 상승폭이 뭐 곡물이나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봤을 때 건설 업계에 대한 이런 또 수주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건들이 다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해외 수주 쪽에서 지금 훈풍이 불어온 거고 이미 터널 관련해서는 뭐 1조 정도의 네. 또 수주를 달성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주 액으로서 실적까지 따라올지도 이제 궁금한데 여기서 우리가 건설주들을 본다고 했을 때도 사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그런 부분도 또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일단 주택 경기에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근데 그 분양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최근 2년 사이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는 일단 실적 좀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붙어주게 된다라면은 향후 실적에 대한 이런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이 호수를 늘리는 부분으로 많이 정책들이 또 나오고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 부담, 특히나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분양에 대한 이런 진행들이 조금 지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대학 건설사들 자체가 이런 원자재 가격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업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우디 요쪽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건설 시장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한 5% 정도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나 내년까지도 이러한 이제 성장폭 자체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와 별개로 전 세계 건설 쪽은 굉장히 좀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업황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국내 건설사들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해외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지정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제외 그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한 4.8%씩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건설주 전반적으로 상승력 좀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좀 강보합권에서 강세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네. 하나하나 좀 몇 종목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DL도 한 DL 건설도 2%대, 삼성 엔지니어링은 4%까지도 강세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예. 말씀해주신 뭐 DL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예.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기타 건설주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눌림 현상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예. 뭐 리포트도 이제 저평가 매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다만 이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이런 역 배열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왔고 이 중간중간에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상승할 때 좀 많은 제약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하나에 이렇게 좀 횡보하던 라인들에 도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한 번씩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DL처럼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상승을 나오던 첫 번째 이제 눌림목 부분에까지 지금 눌려서 연달아 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평선의 흐름 위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나마 이 박스권이 만들어 놓고 이 강력한 박스권 부분에서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 해외적인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너무나도 예.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됐었던 이런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건설사들 국내에서도 이 이제 지정 해제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뭐 현대건설 얘기는 뭐 계속해서 들으시고 계시고 뭐 계속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네. 현대건설 오늘장도 뭐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 자, 최선호주 좀 꼽아볼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물산 오늘장에서는 좀 빠지네요. 예. 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인 좀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 순이익 모두 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이 분기 보고서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 회사의 이런 좀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굉장히 다양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자유로운 움직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나 상사 부분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적인 업황이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견조하게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는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공백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더 리버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또 선제적으로 수주를 받았었던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런 진행에서 충분히 이 수주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목표가가 18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게 됐을 때도 외국인 기관 굉장히 최근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 이탈이 많이 나오는 기간에도 6월 1일부터 봤을 때 양매수 흐름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예. 최근에 외국인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좀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기금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뭐 매수 의견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자, 리포트 네.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0.81%대 약간의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만 12만 2천 원들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목표가나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좀 어느 정도로 요즘 워낙 또 짧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짧게 뭐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이 윗단의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인 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13만 원 라인에서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전방위 부분에서 너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차 목표가 14만 원대까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수주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확실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서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격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이 메우는 5일 이평선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요 11만 2천원 라인 요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2차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10만원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가시화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수주의 확대 기조가 나오는데 이제 전저점까지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또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해당 부분 다시 재돌파할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11만 2천원 흐름인데요. 매수가는 한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분할 매수로 밴드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5만원에서 21만원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14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